저거 뭐지? 태호가 작년에 장기 입원을 8개월 정도 하고 집에 퇴원을 하고 왔을 때 몸과 마음이 모두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종이접기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플레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종이 비행기 접기를 스스로 배우면서 힐링을 좀 한 것 같아요. 위플레이 분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메이커 위시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태호야, 우리 위플레이 형들 진짜 왔을 것 같아? 위플레이 수미 형이 오기 어렵다 그랬거든. 차가 너무 많이 막혔네. 위플레이 형들이 왔을지 위플레이 형 한번 불러볼까? 위플레이 형들! 수미 형 나오세요! 저희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보면 되게 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동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가졌던 동심에 대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어른이나 성인이나 함께 날리고 놀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플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요? 요게 줄무늬가 약간 짜장면처럼. 아, 이게 면 같아서. 줄무늬가 짜장면 같아서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거야? 와. 검은색 소스, 노란색 면. 그니까. 우리 이제 이거 볼 때마다 태호 생각나겠다. 태호, 뭐 알려줄 거예요, 우리한테? 댄스 타임. 댄스 타임 배워볼까요? 날릴 때 댄스하면서 이렇게 날리는. 댄스하면서 날아야겠어. 완성! 댄스 타임! 가볼까요?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를 할 건데 우승할 자신 있어요? 있어요! 같이 접어볼 건데 똑같은 종이 비행기를 같이 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날려주세요! 이야! 자! 이러면 제일 멀리 날아갈 사람은 태호입니다! 와, 태호 1등! 너처럼 착하고 밝고 영특하고 종이 비행기도 너무 잘 만드는 그런 멋진 친구를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앞으로도 태호가 지금처럼 밝고 건강한 어른으로 쑥쑥 자라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태호야, 파이팅! 아, 태호야 이제 아프지 말고 태호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 태호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태호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어. 태호야 사랑해. 아까 그 시상할 때 이렇게 그 있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나와요. 사회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응원합니다. 태호가 건강하게 자라는 만큼 저희도 그 본을 받고 그 긍정적인 기운을 서로가 또 주변에 잘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좀 더 세상이 밝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진짜 태호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태호 사랑해. 안아주세요, 우리. 위시데이 위플레이 태호. 어디가?
2008년도부터 SK이노베이션 계열은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병 어린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어주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시메이커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환한 미소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